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스를 다 만들었잖아요. 소스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요리하는 남자 태자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연어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인데, 생각보다 연어 소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펜션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연어 소스 딱 만들면 좋은데, 이 연어 소스에 들어갈 재료는 여러분들 오이 피클, 그리고 마요네즈, 그리고 꿀, 요세 개면 돼요. 오이 피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잘 봐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부어서 닦으면 돼. 네. 왜냐면 너무 이제 쉬니까. 그 다음에 이 피클을 반, 너무 많다. 그쵸?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서 이걸 다져야 돼. 이게 다져야 여러분들 양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응? 날 믿어야 돼.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전국에는 여자는 다 꼬실 수 있어. 진짜. 다져야 돼요. 맛있겠죠? 이 다지는 것만 봐도 맛있겠죠? 저는 뭐 전문 요리사가 아니니까, 뭐 전문 요리사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리고선, 요 이쁜 데다가 집어넣어야지. 예, 이쁜 데다가 집어넣어. 자, 옆에 이게 다진 건 옆에 놔두고요. 근데 양파를 썰어야겠죠? 그쵸? 양파를 이렇게 썰어야겠죠? 미리 준비한 양파를 썰어서. 자,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야 돼요. 마요네즈를 듬뿍. 소리가 좀 그래. 그 다음에 꿀을 여러분들, 진짜 이 중요한 포인트가 꿀이거든요? 꿀을 한번, 두 번을 듬뿍 넣어야 돼요. 예, 두 번을 듬뿍 넣어서 이거를 비벼야 돼. 이걸 비벼야 돼. 엄청 맛있겠죠? 근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이 맛은 여러분들,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비벼주세요. 마법 소스야. 그쵸?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스를 다 만들었잖아요. 소스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내 연어를 샀거든요. 연어를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연어 위에다가 양파를 이렇게 놔두고요. 맛있겠죠? 안 보이나? 보이죠? 여기 양파를 놔두고, 그 다음에 요거 케이퍼가 느끼한 걸 잡아줘요. 그래서 이걸 뜯어서 저는 이거 근데 케이퍼 잘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요리가 다된 거예요. 요리가. 그러면 이 요리를 갖고 식탁을 한번 가볼까요? 짠! 맛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리 연어는 끝난 겁니다. 자, 먹어볼까요? 네, 아주 맛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자, 봐봐. 누굴 놔뒀죠? 숟가락에다가 연어를 하나 놔두고,
양파를 놔두고 소스를 놔두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안 먹으면 돼.